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, 또 당직자, 당 관계자 여러분, 기자 여러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그 중에서 제일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.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선거대책위원회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는 그런 확신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.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, 정규직이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? 특히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느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. 역인이었을 때 개인적 소회를 적었던 SNS의 글들이 어찌 보면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상 앞으로는 말과 행동의 무게감을 느끼고 조금 더 신중하고 엄중한 그런 자세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여기 왔다 해서 그럼 내가 뵙겠노라고 해서 이제 만났는데 만날 때 총장님이 남편이니까 같이 오셨어요.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이죠. 그래서 총장님이 이제 그 부인한테 이렇게 묻는 거를 몇 마디에 하는 걸 듣고는 자기도 그걸 좀 모르니까 그걸 바른 법칙을 가르쳐주는 그런 차원에서 내 말씀 해드리고. 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선거에 좀 감을 가야 할 겁니다. 동국당이 어쩌라고요? 이비케가 어떡하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